아버지님이 저리 된 것은 업보입니다. 업보라니, 그게 무슨 말인가? 25년 전 근대감님께서 사람을 죽이셨습니다. 뭐라고? 엄마. 자신감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던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. 그것도 모자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시아버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네.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청백리에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분이셨건데. 아니 그렇습니까 어머님? 양반이 또 술을 먹고. 아, 저게 뭐야? 그쵸? 사냥을 하셨겠거니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니. 어찌 아버님이 그런 짓을. 근데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냐? 왜 내 아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이야? 그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결국 그자의 아들 또한 약 한 번 못 써보고 죽고 부인마저 근데 자결하고 말았습니다. 알려주시게. 내 아들은 죄가 없지 않은가? 말씀 좀 해보십시오, 어머님. 아버님 죄를 왜 우리 여부리가 갚아야 된단 말입니까? 왜요? 왜? 어디 있는가? 그 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? 내가 다 받을 테니 제발 우리 손자는 살려주시오. 이 늙은이는 데려가시고 우리 손자는 살려주시오. 제발 이렇게 사죄하리다. 잘못했소이다. 이 말하면 되지 않은가?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선의 명예는 바닥을 쳤고 자신들에게 남은 건 살인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와 평생 속지 않은 기억뿐이니 이 사람들에게 지금부터가 고통일 걸세.